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1년 만에 오셨어요? 예, 1년 딱 됐어요. 연습을 잘 하셨네요. 네. 아프거나 그런 거는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? 없어요. 근데 이거 수술하고 해치는 것 같아. 기분이 되게 좋아요.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욕심도 많고 막 그랬지만 이제 이게 해결되니까 그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여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집사람하고도 나이 차이가 6살 되는데 매일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 마누라가 이제 어디서 들은지 몰라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거 자주 하면 빨리 죽는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딱 해요. 오. 한 달에 한 번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인생을 해치해서 즐겁게 선생님 덕분에 살고 있어요. 써보시니까 사용할 만은 하세요? 네? 어렵거나 불편한 시간에 그런 거 전혀 없어요. 내가 맨 처음에 6개월 전에 그때 그 전에는 거는 내 간격도를 내 옛날 하던 식으로 맞추고 하다 보니까 잘 이 고추가 구부러졌었거든요. 여기 와서 그때 이제 간격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걸리지 않게 빳빳하게 해라 그래서 체구도 누르고 하니까 옛날에 누르게 하니까 그 여자가 감정을 못 느꼈는데 이제 빵빵하게 하니까 옛날처럼 간거 느끼는가 봐요. 그래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. 강직도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. 에이. 이게 너무 약하게 해버리면은 에이. 아시겠지만 삽입할 때 잘 안 들어가고 막 꺾이고 에이. 이게 막 접치고 이러잖아요. 그러면은 손상이 오거든요. 그래서 이게 휘지 않도록 사실 제일 이 수술하고 나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 휘지 않도록 강직도를 좀 충분히 해서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. 에이. 너무 부드럽게 하는 건 오히려 안 좋아요. 적당한 게 제일 좋습니다. 난 그 하다가 그 너무 뻣뻣하게 빳빳하게 하다 보면 거기 저 펌프 있잖아요. 거기가 망가져서 물이 다시 역으로 들어가면 고장 날까봐 많이 못했거든. 그래서 아까 저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그런 건 염려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아주 만나가 아주 기분이 되게 좋고 회춘했어요. 얼굴 좋아하셨다 표정이. 이게 뭐 심적으로 부담 없으니까 모든 게. 뭔가 많은 별개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. 잘 쓰시고요. 혹시나 네. 뭐 한 1년 정도 있다가 네. 다시 한번 오세요. 저희가 네.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꼭 안 오셔도 되는데 뭐 집이 오고 서초구니까 그럼 1년에 한번 오세요. 1년 있다 한번 또 찾아뵐게요. 그러시죠. 선생님 고맙습니다. 네. 네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. 밖에서 안내 드릴게요. 네, 네.